헤라가 가정의 여신이에요. 되게 인자하고 자유롭고 너무나 품격 있는. 근데 그 가정의 여신이 어쩌다가 질투와 분노의 그 화신이 됐는지 지난 시즌 1을 통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헤라 결혼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그 제우스였고요.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사랑이 아니라 거의 이거는 뭐 전쟁이었던 거죠.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제우스가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데 이 제우스가 이게 더 헤라 입장에서 되게 얄미운 게 뭐냐면 이분의 바람기는 명분이 있어요. 나는 나의 DNA를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위대한 신과 영웅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난 지킬 거야. 나는 나 근무 중이야. 뭐 이런 명분하에 뭐 여신, 님프, 여인 할 거 없이 무수한 그 막 행각을 저지르고 다니죠. 맞아. 근데 여기는 이제 헤라가 더더욱 막 원통하고 분한 게 뭐였냐면 이 자식들을 낳는데 여기 있는 그 내연녀들의 자식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보면 혹시 태양의 신이 누군지 들어보셨나요? 태양의 신? 로켓도 있고 뭐 무슨 11호 달 착륙할 때도 아폴로. 아폴로. 이건 달잖아요. 그렇죠? 뭐 달의 여신 무슨 뭐 아르테미스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봐. 네네. 전부 다 내연녀의 자식이에요. 헤라 입장에서 볼 땐 후궁과 첩의 자식이라고요. 얘들이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은 가정의 여신인데 아이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라의 지병이 뭐냐면 만성 그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위염, 오심, 구역구토, 헛배부름을 달고 살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막 속을 쓰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런 오심, 구역구토, 헛배부름이 임신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임박해서 한 거예요, 이게. 출산 임박해서. 기쁜 일 아닌가요? 기쁜 일이죠. 빨리 알려줘야죠. 한 남편과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못 알리겠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몇 달간 본인의 행적을 되살려보니까 저주하고 분노하고 폭행에 폭행하고 여기 막 상해 막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태교였던 거야. 이게 야 이거 혹시 아이한테 무슨 영향이라도 나쁜 영향이라도 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아이 잘 태어나야 되는데 왜냐면 이 비교 대상군이 너무 확실해서 이 말을 못하고 일단 출산이 임박했으니까 일단 몰래 나 혼자 낳자. 정말 외롭게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너무너무 못생기고요. 너무 못생기고 너무 왜소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좀 발이 오그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헤라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아이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아이를 붙잡고 엄마잖아. 하염없이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또 올림푸스에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여기는 신들이 아예 없을 때도 뭐 둘이 뭐 쇼윈도네 뭐 내조를 잘못해서 바람이 났네 뭐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또 비교가 되고 이거는 엄마로서는 못할 짓이지만 여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야 너무 미안하다. 이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마. 그리고 막 버려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막 버려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9일 동안 떨어졌대요. 올림푸스에서. 근데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인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그 대사를 다 들었고
엄마의 그 눈물과 모든 상황을 이해한 채로 떨어지면서 아이가 자라요. 자랐는데 요만해요.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화산섬으로 되어 있는 렘노스 섬에 아이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빵 하고 9일 만에 떨어졌는데 아이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한쪽 발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거의 뭐 피범벅이 돼서 뒹굴고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섬이니까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의 여신 중에 그 테티스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은 여신을 봤지만 제가 본 여신 중에 마음씨가 저는 가장 착한 여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신이 뭐 꽝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도 자기 관할이거든요. 뭐야 그러고 가봤는데 아이가 피범벅이 돼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부서진 채로. 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는 거 보니까 신이네. 신. 또 이래 봤는데 어이구 막 얼굴이 부딪혔는지 막 일그러지고 막 망가져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테티스가. 그게 그 아이의 원래 얼굴이었다는 거. 너무. 물어봤어.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엄마가 누구야? 너 괜찮아? 물어봤는데 아이가 말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소연님. 여기 뭐 그 당시에 경찰서가 있습니까? 무슨 뭐 고아원이 있습니까? 이거 오갈 데 없는 아이인데 지금 본인이 만약에 저 바다의 여신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아이? 일단은 치료를 시켜줘야 되고 예? 잘 안전하게 살 곳을 찾아줘야 누가 너무... 누가 먹여 살리죠 저 아이? 저 여신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시니까 소연님이라면 품으실 수 있겠어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네. 그래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이때는 이제 미혼이고 자식도 없고 하니까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은 아이처럼 내가 키울게 그래갖고 이제 잘 시키고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가잖아요 갔는데 막 아이들이 불러다가 뭐 몸도 자꾸 하니까 뭐 심부름도 시키고 막 때리고 뭐 뺏고 놀리고 너무 그 괴롭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에파시토스 너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뭐 전학을 보내줄까? 그랬더니 엄마 저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엄마가 바다의 여신이니까 우리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가자. 너 신이니까 숨 쉬는데 불편함 없잖아? 가자 그러면서 아이를 여기는 심해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가 이제는 바다까지 내려가요. 가면 이렇게 해저 동굴이 있어요. 여기는 해저 동굴에다가 여기는 헤파이스토스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뭐 여기는 뭐냐 물고기나 왔다 갔다 하고 뭐 개나 뭐 왔다 갔다 하고 조갑이나 있고 뭐 이런 곳이에요. 아무도 그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물보라를 일으켜서 잘 감싸줬어요. 소연님,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여기서 지내거든요. 네. 삶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 외로웠겠지만 예. 그래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편할 것 같죠. 네. 처음에 그랬는데 9년을 살아요. 9년을 사니까 예, 신이지만 외롭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헤파이스토스를 가장 괴롭힌 건 그리움이더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던 엄마를?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말던 그 엄마를 잊지를 못하겠는 거죠. 근데 이게 우두커니 뭘 하겠어요? 뭘 하지 이러고 있는데 뭐가 눈앞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생선이죠, 생선. 이 생선 뼈가 이렇게 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이렇게 수초를 가져다가 엮어서 그 조개가 토해낸 진주를 이렇게 엮어봤어요. 목걸이가 나온 거야. 너무 이쁘잖아요. 재밌다. 이번에는 생선가시를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또 진주를 박아봤어요. 반지가 됐네. 이러면서 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 어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야? 이거 생명체 올 수 없는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으어! 뒤를 딱 돌아봤는데 으어! 요 생명체에 올 수 없거든요. 뭐지? 봤더니 님프가 바다의 님프가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신기하잖아. 요정이니까. 그래서 님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 여기는 브로치하고 반지하고 목걸이 너무 이쁘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는 님프의 출현보다 그 말에 더 놀랐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뭐 따돌리고 욕하고 못생긴 놈아 뭐 키 작은 놈아 힘없는 놈아 소린 들었지만 대단하세요. 멋지세요. 이걸 처음 들은 거죠. 이러는데 저기요 이거 얼마예요? 네 이거 그냥 드릴게요. 오 마음씨도 고우셔라. 진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대박. 감사해요. 갔어요. 갔는데 와 다음날 어머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왔어. 아 또 왔어. 소문을 낸 거죠. 절친한테 막 친구가 어디 난리 어머 날 그래갖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건너가지고 뭐 님프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여기에 바다에는 이분이 거의 앙드레김 선생이 수준이 된 거야. 이게 지금 명품 장이 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공급은 딸리는데 막 수요가 막 전 세계 바다에서 다 몰려드니까 간판을 하나 붙여 여기다가 솔드 아웃. 그 너무 몰리니까 아침 10시에 문 열거든요. 문 열면 그냥 서로 달려는 오픈런.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다. 어? 이런 게 양념이야. 그런 게 저는 확실히 구분을 해줘. 예. 아, 근데 요거는 맞아요. 이렇게 명품 장인이 돼서 유명인이 된 거죠. 헤파이스토스는 뭐지 하다가 생각한 게 바다에 있는 님프들은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혹시 땅에 있는 분들도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키워준 엄마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엄마 저 이제 9년이 지났는데 저 육지로 올라가 보고 싶어요. 아 그래? 잘 됐다 우리 아들. 뭐 계획이라도 있니? 예, 저 그 화산 밑에다가 그 대장간 하나 차려보려고요. 대장간? 그래 너 엄마가 그래도 솜씨 좋고 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가 된 거야 올라와서. 근데 올라왔는데 또 육지는 되게 신나는 게 뭐냐면 재료가 많아요. 금, 은, 동, 그 청동에다가 여기는 또 고객의 니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명품도 명품인데 농기구 좋아하십니다. 나시나 호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자신 침략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활이나 뭐 방패나 무기 만들어주면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만들었는데 육지에 님프들 막 와가지고 막 난리 줄을 쓰고 동네 마을 사람들 할 거 없이 뭐 태평양을 건너 다 한 거예요 지금. 너무 소문이 난 거지. 그리고 이제 테티스 있죠. 테티스라는 이름을 이제 못 씁니다. 이 이전까지 썼고 지금부터는 뭐냐 헤파이스토스 엄마로 불려요.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님프가 하루는 와가지고 헤파이스토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니 그 소문 들어보셨어요? 올림푸스에 12신을 모집한대요. 12신을. 12신이요? 네. 12신을. 왕좌 하나 있고 여기는 왕비자리 헤라 있고 나머지 한 10석 정도가 지금 공석으로 비어있거든. 근데 내가 볼 때 선생님이 저 자리 가셔야 돼. 저 같은 게 무슨 소리야. 제우스의 번개? 나는 선생님의 망치가 더 위대하다고 봐. 이런 아름다운 멋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선생님 지금까지 돈 받고 팔아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선생님? 없죠. 이런 마음씨 좋은 신이 올림푸스에 어디가 있어. 이거는 재능으로 보나 마음씨로 보나 내가 볼 땐 이 자리는 선생님 거예요. 헤파이스토스가 예. 그리고 조용히 이제 키워준 엄마를 부른 거야. 헤파이스토스는 이런 자리 따위 필요 없어요. 여기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단 하나. 엄마. 잘 봐요. 두 분 다 어머니시잖아. 이 상황에서
여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 던졌어. 던지고 어떻게 했을까? 바로 후회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머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 큰아들이야. 아들! 찾는데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 9년간. 이랬을 수 있잖아. 내가 옛날처럼 그런 아이도 아니고 이제 유명인이 됐는데 엄마가 나를 찾았을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신랏 같은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제 키워준 엄마한테 얘기를 한 키워준 엄마한테 그 얘기도 안 했어.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지켜주는 거지 자기 버린 엄마. 엄마 아들 그 엄마 혹시 헤라 아세요? 헤라? 가정의 여신? 헤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들 바보. 아들 바보. 어떡해. 아들 바보? 잠깐. 아들. 아들 찾으셨나? 지금도 찾고 있나? 아들 바보라는 게. 너 몰라? 저기 큰아들 있잖아. 잘생긴 애. 아레스라고. 전쟁의 신. 아우 얘가 전쟁의 신인데 전쟁 나가서 이겨본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얘가 뭘로 유명하냐면 칼 딱 차고 있는데 한 폭의 그림이더라. 어찌나 애가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소문이 나서 끔찍히 아끼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올림푸스에 표호가 있어. 아들 사랑은 헤라처럼. 가정교육은 헤라처럼. 그 일남이녀 아니야. 그 아들 있고 딸 둘 있고 출산의 여신하고 청춘하고. 근데 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헤파이스토스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산 앞에 이렇게 섭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죠. 어머니, 저는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저를 잊으셨구나. 엄마가 나를 찾지 않으시니 내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순진하고 착하던 헤파이스토스의 심장에 복수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대장간에서 안 나오는데 분노의 망치질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원한 담아서 담금질 빵! 복수 담아서 빵! 분노 담아서 빵! 이 망치질 소리가 날 때마다 빵! 그러면 불꽃이 있고 빵! 그러면 용암을 한다. 화답이라도 한다. 그래서 여기는 헤파이스토스는 대장간에서 자기 어머니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복수의 무기를 만듭니다. 소연님, 그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말해도 돼요? 모른다. 어떻게 하세요? 본인이 오늘 헤파이스토스 역으로 나오셨으니까 본인이라면 어떤 무기로 엄마에게 복수하시겠습니까? 의자를 만들었어요. 좋은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자꾸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습의 여신입니다. 맞습니다. 의자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의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근데 내가 헤파이스토스가 머리도 좋은 것 같아. 딱 얘기를 하는 게 어머니 제가 황금 의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 올림푸스에 조공을 바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조공으로 이거를 위에 올렸어요. 거기다 새겼어. 헤라 이렇게 황금으로. 근데 거기서 헤라가 본 거예요. 근데 보더니 깜짝 놀라십니다.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황금이야? 이거 잠깐만 14K야 24K야? 어머 이거 순금이네? 손잡이도 있고 세상에 나 좀 앉아볼게. 나 다리 좀 꼬고 일단. 와 대박. 의자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아니 어디서 이런 걸 만들었대? 어때? 어울려? 어때? 이러고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 영화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그 기계 움직이는 그것처럼 갑자기 의자가 초콕초콕초콕 움직이는 초콕초콕 하더니 여기는 사슬 같은 게 나왔고 여기는 헤라를 촉촉촉 묶어버린 거예요. 안 움직여. 어머. 갑자기 왜? 제우스가 여보! 아니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괜찮아? 잠깐만 내가 번개로 해줄게. 번개 가져왔어. 번개를 켜고 긁고 아무래도 꿈쩍도 안 해.
이게 그냥 순금이 아닌 것 같아. 뭐 뭔지를 모르겠어요. 올림푸스의 열쇠 술이 뭐 아무도 못 여는 거야 이거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이거? 아, 저 그게 사실은 밑에 그리스의 그 동부 그 에게의 렘노스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헤페스토스라고 대장간에 되게 못생기고 좀 그런 외서고 그런 대장자. 야! 야! 그놈 당장 잡아봐. 어? 그래서 이거 당장 풀게 하고 내 이놈 극형 해줘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때 헤라가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근데 신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여기. 죄송한데 잠깐만 나가주시겠어요? 저 남편하고 얘기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신들을 다 물렸어. 문 밖으로 나갔어. 헤라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9년 전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도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야지. 큰일 났네 이거. 이러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왜 그리 시즌 1 때부터 항상 제우스님께서 사고 치시면 왜 가서 이렇게 해결해준 그 아들이자 전령 있잖아요. 부서실장. 비서실장. 여기는 헤르메스. 요게 딱 원전에는 없는데 요것만 이제 제가 좀 연출을 하나 넣었어요. 근데 헤르메스가 확실한 건 원전에도 한 게 말을 잘하잖아요. 헤르메스가. 일단 헤르메스한테 말을 섞어서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제 내가 해결하고 올게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쫙 날라 부스트하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왔어요. 혼자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가서 얘기해봤는데 엄마 없다는데요. 계속 망치질만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내가 갖고 저기요 여보세요 하는데 대꾸가 있어요. 설득을 하죠. 계속 이것만 하는데 뭐 죄송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말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데려와야지. 아버지! 그러면서 나섭니다. 알았습니다. 전쟁의 신이자 헤라의 두 번째 아들. 나한테 형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엄마를 묶어? 그런 게 뭐가 형이야. 아버지 제가 가서 기절시켜가지고 아니 반쯤 두들겨 패 죽여가지고 데리고 올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옆에 이제 최강 전사 피지컬 막 100 이런 딱 막 투성은 눈성비 딱 해가지고 완전 무장 딱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갔는데 아레스가 갔는데 안 와. 한참 있다 붕대를 막 간 거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 아레스예요. 너 이래봐 왜 이래? 눈탱이 감탱이 같은 거야. 이래갖고 온 거야. 아니 잘생긴 남자 왜 이래? 아버지 갔는데 와 체구는 요만한데요 얼마나 망치질을 했는지 이쪽 팔뚝만 이만해요. 그 망치로 저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 어떡해. 뭐 이빨 다 나가고 아니 이게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아니 이게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야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어이 슬랩 디오니소스 너 술 마셨어? 디오니소스가 나타나 술의 신이죠. 낮부터 만취 상태입니다. 알코올 혈중 농도 거의 극대치예요. 헤르메스가 실패했습니다. 아레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없으니 제가 적격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우스가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야 디오니소스 너 헤라가 너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그것도 그렇고 야 힘으로도 안 되고 말로 안 돼도 너 좀 괜찮아? 야 좀 술 좀 깨우고 와라. 괜찮습니다. 그래 뭐 다른 대안도 없으니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죠. 디오니소스가 이러면서 자기 당나귀가 있어요. 얘도 좀 취했어 당나귀. 갈지자로 왔다. 이러면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요. 자 그래서 이제 헤파이토스한테 갑니다. 자 그 말 잘하는 헤르메스도 설득이 안 되고 전쟁의 신 아레스도 어쩌지 못하는 정말 그 바위보다 단단한 저기는 헤파이스토스 과연 만취 상태의 디오니소스가
데려올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세계 속으로 출발! 출발! 그 헤파이스토스가 그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디오니소스가 설득하러 가려는 장면에서 끝났잖아요. 네. 이거 한번 망치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쾅쾅! 으쌰! 안녕하세요? 으쌰! 쾅쾅!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예? 혹시 저 헤파이스토스 선생님 맞으신가요? 어,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제가 사실 팬입니다. 아, 예. 저를 어떻게 아신? 그리스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참. 아, 제가 피로벽제예요. 이름이 바쿠스라고. 아, 로마식이고. 네. 어, 그리스 말로는 제가 디오니소스. 아, 네, 이렇게.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소스밖에 모르. 재밌으시네요. 깨하게고 깨하게고. 그리고 이제 저 디오니소스라고 해요라고 하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어? 아니 혹시 제가 아는 아니 뭐 그 무슨 묘약으로 그 슬픈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 약을 마시면 막 기쁜 사람은 더 기뻐진다는 와인 술 뭐 혹시 그거 만드신 분 아니에요? 저예요. 어, 그분이시구나. 어, 예, 저예요. 저 팬이고 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와인이라도 한 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나서 술이란 거 처음 먹어본 거예요. 먹었는데 이야, 이게 원래 예민하잖아요. 막 복수이겠는데 싹 진정해다고 웃음이 나. 괜히 웃기고 아, 이래서 그거 돼요. 근데 디오니소스가 완전 선수인 게 처음부터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뭐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아, 내가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어? 그 비법은 무엇인지, 그 내가 이제 다음 3화내가 주인공인데 앞으로 이제 시청률이 더 오를 거다. 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재밌잖아요. 헤파이스토스도 막 깔깔깔깔 한 거지. 그러다 이제 좀 거나하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디오니소스가 쓱 얘기를 꺼내는 거죠. 헤파이스토스님, 이제 그만 풀어주시죠. 어? 술이 확 깨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가. 어우, 그 말을 하려고 오셨구나. 그냥 가시죠. 그 제가 헤파이스토스님의 원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뭐?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이해해?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버림받고 땅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서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원한의 세월을 네가 어떻게 알아? 어머, 술을 먹으니까 감정이 이제 더 격해진 거지.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디오니소스가 조금만 진정하세요. 저희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그 저한테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니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제우스라고. 어머니하고 사랑을 나누고 제가 생겼대요. 근데 제가 왜 엄마를 못 봤을까요? 당신 엄마가 죽였어요. 헤라가 내 엄마를 죽였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는 헤라 저주를 피하려고 나 남자거든요. 여장을 시켰어요. 난 여자로 살았거든요. 맨날 숨어 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 단 한 순간이라도 헤라 향한 복수심을 늦춰본 적이 없어.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내가 왜 참는지 알아? 바로 여기는 이 술 때문이야. 나는 이 술을 세상에 전해. 그래서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자. 그게 내 소명이라고. 당신, 당신이 묶어놓은 이 사슬의 이자 누구로 보여? 내 눈엔 헤파이스토스 당신으로 보여. 복수와 분노와 원한으로 스스로를 꽁꽁 묶고 이렇게 괴로워하기에는 당신 재능이 너무 아깝잖아. 이제 그만 풀어주자. 풀고 그 재능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게 훨씬 좋은 판단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 헤파이스토스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한 잔 더 주세요. 먹고 기절을 했어요. 먹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이렇게 보고 자기가 데려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갈지자로 올림푸스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요 한 자리를 얻어요. 그래서 올림푸스의 12신 중에 하나가 디오니소스가 된 거죠. 디오니소스가 데려온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드디어 엄마와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원전에는 뭐 몇 문장 없는 간단한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각색을 넣어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내가 기억이 나니? 내 엄마, 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헤라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나는 저 프로메테우스처럼 수천 년 동안 여기 묶여 있어야 돼. 네가 만약에 나를 용서하고 풀어준다 하더라도 나는 가정의 여신 자리에서 나는 물러날 거야. 날 용서하지 마라. 아주 엄마,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는 지금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잖아요. 그거면 저는 됐어요. 그리고 가정의 여신에서 물러나신다고 하셨는데 엄마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가정의 여신에서 물러나면 앞으로의 제 가정은 누가 돌봐주나요? 저를 정말 위하시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신다면 엄마 가정의 여신 계속 충실하게 돌봐주세요. 여긴 헤라가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이제 다 열어준 거죠. 여기 막 제우스도 울고 막 다 우는 거죠. 여기 이제 막 동생도 나타나고 형님 그땐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화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파이스토스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라는 이야기면 이게 신들의 사생활이 아니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제우스가 아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결혼을 원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울리는 짝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있을까 궁금히 생각했는데 아, 저 김자가 딱 있는 거예요. 자, 누굴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죠. 이분은 그 올림푸스의 최고의 그 핫 이슈고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남신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밑에 이렇게 조개가 이렇게 있네요. 이건 누굴까요? 저요! 네, 김선님.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정답! 네! 비너스죠.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제우스가. 근데 촌스를 따져보니까 여기는 제우스의 한 고모쯤 되더라고. 아프로디테가. 아이, 잘 됐다. 찾아간 거야, 고모. 우리 이제 그만 놀자. 고모. 그만해, 그만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만남 주선해볼까요? 얘기하니까 좋은 사람 있어요. 그만하지. 누군데? 저기 헤파이스토스라고. 헤파이스토스? 어머! 나 완전 팬인데. 오, 아, 진짜. 아, 진짜? 나 헤파이스토스 팬만 매잖아. 아, 이 반지 이거 헤파이스토스 대박.
나도 빨리 좀 만나게 줘봐. 이래갖고 이제 둘이 선을 본 거지. 선을.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비너스도 조금 살짝 놀랬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예, 조금 약간 좀 그렇죠? 그러네요. 네, 조금 그런데 또 비너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뭐 키 크고 잘난 애들 많이 만났거든. 그 놈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아니 뭐 결혼할 건데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봐봐 이 사람. 능력 있잖아.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으로 갔다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올라온 거야. 능력 있지. 두 번째 마음씨 어때? 돈 한 푼 안 받고 기부왕으로 소문이 났어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뭐야.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 어디서 만나. 그래 나 결혼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이 아름다움의 여신과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녀였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래서 탁 턱시도도 입고 야 이제 진짜 너무 좋아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좀 불안해지는 거 아세요? 행복이 감당이 안 되는 그래 내가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 손재주 때문이야.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지켜야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은 없고 밤잠도 안 자고 일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 거래처 사장님이 한 분이 계신데 헬리오스라고 1화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태양을 뒤에 싣고 이렇게 달리는 분이에요. 헬리오스가 헤파이스토스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막 쇼바가 자꾸 녹는데 쇼바가 알아줘. 타이어 케이블에 다 해주거든. 무료로. 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헬리오스가 온 거.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지난번에 갈아주신 저 단열재 덕에 마차 안 놓고 잘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긴히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그 아내분하고 요새 관계가 어떠세요? 바빠서 잘 못 만나는데. 아, 네, 그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예, 제가 그 태양 마차를 몰고 달리는데 대낮이었는데요. 그 선생님 계신가고 그쪽 집을 봤는데 창문 안에서 남자하고 둘이. 오, 또 버림받은. 아 근데 뭐 말로만 듣고 알 수가 없으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청동으로 그물을 만든 거예요.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아내 몰래 이제 침대에다가 딱 설치를 해놓고 이제 평상시처럼 여보 나 일 다녀올게. 그리고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커튼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어? 설마 에이 설마 뭐 잘못 본 거겠지. 그러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여보 나왔어. 여보 나왔어. 여보? 여보 나왔어. 남자 목소리가 들린 거야.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내가 아는 목소리인 거야. 안 돼. 아유, 동생이잖아요. 내 친동생. 아유, 어떡해. 전쟁의 신. 아이고. RS의 목소리인 거예요. 너무 잘생기게 그리지 마세요. 얘는, 얘 헤파이스토스 돼지같이 우려는 건데. 진짜. 아니, 너무해요. 아니, 실제 그 잘생긴 걸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예. 진짜. 너무 잘 어울리면 화날 것 같아. 아, 그래요. 지금. 아 근데 뭐 대사도 뭐 민망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데 자기 형이 알면 좀 그렇지 않을까? 아 이봐. 왜 그래? 아프로디테. 나 옛날부터 자기 완전 찐팬이었잖아. 어떡해. 근데 형하고 결혼할 때 내가 밤낮으로 얼마나 울었는데 그때 이렇게라도 만나니 우리는 이게 진짜 인연 아니야? 뭐 이게 막 들리는 거야. 진짜. 왜 저래 진짜? 어떡해.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러면서 뛰쳐 나왔는데 침대에 이 남녀가 이렇게 출렁하면 이게 확 이게 그물이 올려지는 거예요. 오우 봤는데 벌거벗은 두 남녀. 아. 벌거벗은 두 남녀가 이 침대에 부둥켜 안고 있고 거기를 청동 그물에게 딱 막아놓은 거지. 현장 발각. 아, 현장을 지금 봤거든요. 근데 어떡하냐. 그래갖고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야 이거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신들한테 도움을 청한 거죠. 보세요. 봤는데
신들이 그 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고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거지.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뭐 이거 뭐 법적으로 부부지 파탄 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쁘고 잘생겼다고 죄가 아닌 세상 사랑하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뭐 법적으로만 부부지 이제 뭐 사실상 파탄 나고 전쟁터 가고 자기 수호서민 이제 키프로스로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아프로디테야 뭐 이미 뭐 자기 몸 세상이 다 봤는데 뭐 본격적으로 더 만나고 다녀. 어머. 오히려 팬들이 더 생겨. 어머머. 어 이쁘시다면서요 그러면서 뭐 둘이 더 많이 만나. 어머머. 우리 헤파이스토스만 너무 불행한 거지. 뭐 하겠어 헤파이스토스가 또 태장간 가가지고 계속 망치질만 하고 많이 울었을 거예요. 울적울적우면서 망치질 하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는 거 밖에서 뭐지? 여기 나가봤더니 아이고야 큰일 났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또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헤라가 또 뭐 막 당신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 그러고 제우스도 이제 보통 뭐라 그러면 뭐 아유 뭐 몰라 왜 그래 미안해 이러고 마는데 어 이날따라 제우스도 흥분했네. 어 눈도 좀 이상하고 어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헤파이스토스 이제 잽싸게 이제 가운데 들어가서 막은 거지. 어머 어머 아빠 아빠 그러지 마요 아빠 엄마 때리지 마요 이렇게 막은 거야. 아 제우스가 어, 야 비켜 빨리 아빠 엄마 때리지 마요. 야 내가 네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서 아빠라고 그래? 야 네 애미가 너 낳는 거 내가 봤어. 내 손으로 내가 너 키웠어. 야 나는 자식을 만들 때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 또 어디서 나왔어? 안 비켜? 저 땅바닥에서 거지처럼 굴러먹던 거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네가 뭐 신인 줄 알아? 비켜. 안 비켜? 그러면서 그냥 애를 갖다 발로 걷어차버렸어 제우스가. 이게 중심 한쪽밖에 못 딛군데 여기를 맞으니까 이게 팽그르 돌아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뽕 하고 아빠한테 걷어차여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땅바닥으로 또 떨어지네. 어, 너무. 이야 과거에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못생겼다고 버리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그냥 발로 걷어차가지고 이제 또 떨어지네. 이때 정말 헤파이스토스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가족의 이런 사랑을 맛보지 못했더라면 덜 했을 텐데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떨어지면서 걷어차인 이 다리보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아휴 이것도 이번엔 반대쪽으로 떨어졌네. 아 어떡해. 반대쪽 다리까지 완전히 부서진 거야. 그래갖고 헤파이스토스가 엉금엉금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대장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나오지 않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슬픈 망치질 소리만 계속되고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렘노스 화산에 불꽃만이 그를 달래고 있었어요. 계속되는 망치질의 세월도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어서 농기구나 무기 이런 걸 만들어서 밖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가져가. 근데 이렇게 헤파이스토스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창밖을 봤는데 농기구가 그대로야. 며칠째 무기도 그대로인 거야. 민족이 끊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키워준 엄마 테티스가 황급히 달려들어온 거예요. 야 헤파이스토스 큰일 났어 빨리 짐 싸. 어, 어머니 왜 그래요? 너 몰라? 너 밖에 좀 봐봐. 어 뭐야? 그 헤파이스토스가 엉금엉금 나가고 하늘을 봤는데 다리 반쯤 부서져 있고요. 태양이 빛을 잃고 기울었어요. 온통 하늘이 먹구름인데 그 구름 안에서 막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막 번쩍거리고 막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저쪽에서 막 불비가 내리는 거예요. 기간테스라는 괴물들이
올림푸스를 침공을 했대. 여기 있는 신탁까지 내려왔는데 이 신들이 그 괴물들을 막을 수가 없대. 여기 있다 우리도 화를 입을 수 있으니 빨리 바다로 피하자. 짐을 싸라 이렇게 된 거야. 엄마, 엄마 먼저 빨리 바다로 피신하세요. 저 여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빨리 와야 돼. 알았지? 예. 그리고 이제 엄마는 바다로 가고 헤파이스토스가 대장간 물을 딱 걸어 잠궜어요. 소희님, 이때부터 헤파이스토스는 어떤 행위를 할까요? 저라면 그 무기를 다 싸들고 싸워갔어. 헤파이스토스 인정합니다. 저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좀 보행이 어렵잖아요.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장갑차 같은 거 이제 하나 만든 거지. 이러고 덜덜덜덜 이렇게 가는데 거기다 이제 다 이제 모은 거죠. 아, 그래서 거지. 그걸 탔구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짠했던 게, 아, 왜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요? 나라는 이순신을 버렸잖아요. 맞아. 근데 그는 나를 구했잖아. 몇 번 버렸어요, 하늘에서? 9번. 아, 그것도 어머니가 버리고 아버지가 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를 버린 나라를 살리겠다고 세상에, 와, 하늘을 올라가는 헤파이스토스 모습이, 그리고 여기 장갑차에다가 뭐 엄청나게 이제 무기를 모았습니다. 막 활도 모으고 창도 모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하늘을 올라가야 되니까 추진기 달고 파이어! 기다려! 어떡해. 이제 헤파이스토스 갔어. 갔는데 아이고, 이게 잿더미가 된 거야. 저쪽 하늘은 지금 불바다고 왔는데 막 신들이 다 막 부상당해 누워있고 들려가고 보니까 막 무기들 칼도 부러지고 난리도 아닌 거지. 헤파이스토스가 달달달달달달달 닦아서 괜찮으세요? 예, 받으세요. 방패예요. 여기 창입니다. 예, 칼 받으세요. 다 나눠준 거야, 무기를. 그러니까 보급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보급 아닙니까? 그러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날에도 뭔가 힘을 보태야지. 이놈들 가자. 그러면서 이제 딱 타고 망치 들고 달달달달달달 타고 왔는데, 어이구 정말. 와, 이 기간테스 말로만 들었는데 침체만 하고 입만 쿵쿵대고 오는데 어떻게 싸워야지. 그래갖고 이 기간테스 세우면서 이렇게 빵 하고 망치 들고, 이것도 망치 세잖아. 때리고 다니는데 어머, 오, 너무 멋있는 남자.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활로 막 기간테스들을 쏘고 있는데 오, 막 백발백중인 거예요. 와, 진짜 멋있는 걸 이러고 있는데 어, 이 남자가 갑자기 이러더니 화살이 다 떨어져. 그러더니 기간테스한테 콱 목을 잡혀갖고 뒤로 밀리는 거지. 어? 도와줘야겠는데? 덜덜덜덜덜덜 타고 와. 그냥 거기는 기간테스 머리통을 빵 하고 깨버린 거죠. 동치, 화살 부족하지? 이거 받아. 화살을 주고 주고 딱 가려고 했는데 그 덩치 큰 남자가 딱 부르는 거죠. 저기요, 누구세요? 저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데요.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헤라의 아들 헤파이스토스다. 이 한마디에 왜 여기 있는 헤파이스토스가 자기를 두 번이나 버린 나라를 구하러 왔는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기간테스와의 전쟁, 기간토마키아에서 올림푸스의 신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전에 헤파이스토스 앞에 많은 신들이 조아리고 줄을 섰어요. 왜냐하면 그한테 가면은 명품도 받을 수 있고 집도 지어주고 하니까 엄청나게 줄을 섰어요. 하지만 돌아서서는 뭐 조롱하고 뭐 못생겼네, 뭐 근본이 어떠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 기간토마키아에서 헤파이스토스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이 다들 그를 존경하고 경배했다. 남들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외모지만 자신의 충실함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올림푸스의 거성이 된 헤파이스토스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